국수 끓이고. 나오네요. 아, 숯불에 구운 구운 고구마 파티다. 찌개도 끓이고, 된장도 끓이고. 참 좋아요. 전기도 잘 끓이는 거. 아이고, 할머님, 아버님 산에 가시는 거 뭐라고 하시면 안 되겠네. 그쵸? 이어지는 아내의 서비스까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숯불에 구운 고구마. 이제 까가지고 그냥 묶으러 줄게. 행복하고. 옆에서 뭐든지 다 해줄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꼭 필요한 사람이라. 없으면 안 돼. 행복감 덕분인지 통증도 비껴간 밤이 그렇게 지나고 다시 시작된 하루. 또 나가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할아버지의 나무 사랑. 걱정스러우셔서. 그래도 할아버지를 챙기는 건 할머니뿐. 날씨가 춥거든요. 조심하고요. 오늘 조명이 해갖고 어서 오세요. 예. 빨리 오세요. 예. 할아버지의 기분만큼 더욱 경쾌한 경운기 소리. 오늘 또 나무하러 갑니다. 이야. 시작은 통증 때문이었지만 어느새 크고 깊어진 나무에 대한 사랑. 그래도 할아버지 그 사랑 조금만 줄이시길 바랄게요. 한상통은 실제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팔은 절단이 됐지만 뇌에 신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팔이 아픈 것처럼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걸 다 이해하면서도 또 그 남편이 혹시 다칠까봐 이렇게 염려되는 게 아내의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제부터는요 나무 하시는 시간 조금 줄이시고 할머니하고 더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나무 할 때는 조심하시고요. 아셨죠? 저희 순간포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세계인의 혈당관리 아큐책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프로넷 공부방에서 농협 상품권을, 개나리 벽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